Bye bye, have a nice evening. Yes. The shoes? Yours? Yes. 여기서 모기가 안 빠졌어요. 괜찮은데? 나왔다. 좋네. 기차가 진짜 돈다. 아따 좋다. 야 빙하네 친구야. 정말 진짜 빙하네. 진짜 네. 야 대단하네 저거는. 와 제대로 나왔다. 생모리쪽 출발하고 30분 됩니다. 저 꼭대기 같으면 40m 되겠는데요? 아 파노라마 좋다. 뒤로 돌았네. 나오네. 망을 잘 봐야 되나? 나타났다 하면 소리 지르더라고. 알았어, 알았어. 역할이 대단히 크십니다. 분다. 결정적인 장면은 빨리 지나가니까. 동생 생긴다고 응가를 이제 받게 되었다고 이제 처음에 가서 먼저 앉았다. 뭐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나타나지? 또 용산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인가? 너무 더 여기 휴양지가 외기차들이 많이 세워놨어. 저거 보려고 온 것 같다. 이 산도 멋있대요. 딱 돌아보세요. 아 이쪽도 눈 없어도 엄청 멋있대요. 역방향이 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온 걸 보는 게 아 그리고 케이블카 여기도 사는데 근데 아까보다는 이용 못하다. 이제 돌면은 나오겠는데. 저 돌면은 저 빙하가 나오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여기 빙하가 나왔네. 와, 저 빙하는 두께가 더 상당하다. 아, 귀여워. 마음은 이제 출판에 가 있어. 아주 신나게 해줘.
저 나옵니다. 가깝게 나옵니다. 나가. 저쪽 나왔어요. 여기는 막 서들이 좋아 여기 앉아있네 서들이 이제 맛이 나가버리네 Wir überwinden die letzte große Steigung vor der Passhöhe. Unmittelbar nach der Ausfahrt aus der nächsten Galerie sehen Sie auf der rechten Seite den Leipichen, zu Deutsch Kleiner See, und den Leinail, den Schwarzen See. Danach folgt die Staumauer des Lago Bianco, des Weißen Sees. Dieser Stausee verdankt seine grünlich-weiße Farbe dem abfließenden Gletscherwasser. Die Abflüsse von Leipichen und Leinail wenden sich nord an. For you, Oklahoma, the Cambrian and Asia, and the 3,600 Successivamente vedremo la diga di Bernardino del Lago Bianco. Ya, posso poseo. ¿Por qué? ¿Por No, 돈다 돈다 돌아 돌아 기차가 돕니다 잘 보라고 돕니다 와 야 바다 바다가 아니라 호수 물빛 빙하호는 원래 이렇게 먼지가 녹아가지고 햇볕을 반사를 해가지고 이런 색깔이 전형적인 빙하 호수 색깔이죠.
캐네디언 로케 가면 레이크 루이스 바로 이색. 아, 빙하가 제대로 나옵니다. 빙하가 제대로 보입니다. 저기 댐이 있네, 댐. 여기가 제일 높은 고개 같다.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 2000몇 메터까지 고개가 있지? 저희 지금 이 기차가 가장 높이 올라올 수 2253 모스피치오 베르니나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기차는 내려갑니다. 커피는 마실 시간이 없네. 마실 시간도 없는데 왜 시켜? 세탁하죠? 응? 아니, 어타라. 하지 말까? 자. 하라고? 이제 고개를 넘었습니다. 내려갑니다. 저기 폭포도 보이네요. 폭포가 살짝 지나가 버렸다. 폭포 여기서 보이겠는데, 폭포가 보이겠는데요? 어, 보입니다. 폭포가 보이네요. 오, 폭포가 보입니다. 폭포가.
이 공사를 왜 했어? 이야, 장관이다. 10:32. We can go out? Yes. Go outside? How many? Yeah, break time. The tour is 10:32. 10:32. 자, 잠깐 밖에 나가셔서 바람 좀 쐬고 한 30분 정도에 출발하니까. 정권입니다. 빙하, 폭포, 호수. 저 좋은 데를 찾아서 이따가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다가 그늘이라서 이쪽 혹시 사진 찍으실 분 이쪽 햇빛 있는 대로 오시면 제가 하나씩 찍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시죠. 회장님 이쪽 두 분 이쪽 쓰십시오. 두 분 안쪽으로 쭉 들어가주시면 돼. 아 좋습니다. 여기 포인트네 딱.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 보이시고요.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렇게 호수로 들어갑니다. 대자연이네요. 몇 번 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알프클룸, 알프클룸, 알프클룸역입니다. 알프클룸역에서 본 대장관의 빙하입니다. 폭포. 몇 단 폭포가 됩니까요?
당겨 볼까요? 여기가 더 멋있는데. 땡땡동다 진짜. 여기 또 있네. 오. 아까 그거? 아까 거기죠. 한 바퀴 돌아버린 놈이니까. 완전히 팽 돌아버린 거. 여기가 전망대였잖아요. 아, 뭔데? 코스를 더 확실하게 보시고 와야 돼요. 조금 더 올려주시겠어요? 와, 다 나왔다 이제. 완전히 다 나왔습니다. 완전히 다 나왔습니다. 내려가면서 보니까 더 크게 보입니다. 오, 폭포. 폭포가 아주 인상적이네. 여기다. 이 호수. 어, 좀 아쉽습니다.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네, 조국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신 그 단어라든지 하신 그 한 게 너무 아기자기하게 아름답게. 그렇습니다. 예. 정겹고. 네. 우리 전에 강원도 갔을 때 얼마나 네, 1월산 갔을 때. 1월산. 아기자기하고. 그때 같이 가셨어서 좋았습니다. 아니, 그는 나는 그때 사전 답사 때 갔었어. 사전 답사 때 가고 그때는 다른 일이 있었어. 아, 그래서 다 같이 이제 또 보는. 그 우리 갔다고 거기 그 군인들이 그 계급 낮은 애들인가 본데 긴장해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뭐 피라고 이 사람은 자기가 거기 근무했던 부대였거든. 이거를 내 손톱에 맞추고 그러니까 자기 다 들어가 보고 그래 그때 가가지고 이 사람 내가가지고 컴퓨터 몇 개 맞추고 지그재그네. 확실히 지그재그라. 그 태백 뭐더라 그 되게 맛있죠? 네. 그 고기가 정말 맛있더라고. 엄청 맛있게 많이 먹어서. 아. 고기는 골고루 많이 나와 있어요. 호수가 군데 군데요. 아까 보는 호수입니다. 이게 뱅뱅 도니까 진짜 되게 돈다 이게. 산을 구비구비 돌았어. 저 산 뒤를 다 깎는 거네. 잔디 부분도 다 개인 땅 소유인지. 햄 넣는 것도 얼마나 까먹는데. 여기는 기계가 좋으니까 아무리 쏘아도 앉아갖고 들 하면 되나 보죠. 그래야 끝에 다녀야 돼. 맞아요. 기계 쓰면 또 기계 뒤치다거리 하는 것도 한 정도쯤 된다 했죠. 전체 국도가 스위스가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그래도 어딘가 산이잖아요. 평지를 따지면 그리고 한 그래서 대충 산하고 평지하고 비교를 해보면
10분의 1도 안 되지 않나요? 뭐 파도 그냥 아주 이렇게 여기는 백두산이 백두산이 2,700 얼마예요? 북한이면 남한은 제주도 한라산이 1,900 이건 뭐 4천 뭐 3천 그 사이 고소 위험은 없잖아 우리는 그때 얘기는 1,900명은 그러니까 평지라고 사는데도 높아놓으니까 급히 믹서가 똥똥하게 불었다. 하네. 이야, 이 마을이 이렇게 아름답다. 와, 이 마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빙하보다 더 아름답네. 사람 사는 게 이렇게. 와, 전망 보세요. 앞에 이렇게 강이 있지. 그러니까. 뒤에 산 있지. 아름다운 마을이다. 포스치아보, 포스치아보. 그림 같다, 그림 같다는 말이 좀 이럴 때 어울리네. 또 그림 같은 말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는 진짜 사람이 많이 사네. 저 제트 기류, 제트 운이지 이게 비행기가 한참 열심히 날고 있네. 저기서 아래 또 내려다 보고 있을 거야. 여기 조심조심 내려오는 것 같다, 기차가. 이제 거의 평지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 거기도 시계탑 있어요? 시계탑. 공동묘지다. 여기는 공동묘지다. 공동묘지가 이렇게 돼 있네. 여기 모양인데? 역으로 들어가시나? 포스치아보, 포스치아보로. 이걸 그만 찍고 다녀. 무슨 소리야?
Malerisch verläuft die Berliner Bahn seit 1908 den See entlang unter Ausnutzung der alten Straße. Dieser See ist natürlich entstanden. Bei einem nachreichzeitlichen Bergsturz regelten gewaltige Geröllmassen den Talausgang ab und stauten das Wasser auf. Wir nähern uns dem kleinen Ort, Mia Lago. Von leaving the popular resort of the Plaza, we now follow the banks of Lake Posillago, 2.5 kilometers long and 1.5 wide. The train follows a very picturesque route to Sunken Lake and takes advantage of the old wood. The lake is of natural origin. Following a post-Diocese rock wall, huge masses of stone and debris blocked the valley exit from down at the water. We are now approaching Mira Lago. It follows a route of 70 degrees exit to the village of Lago di Posillago, 2.5 kilometers in lunghezza e 1.5 km di lentezza. È dal 1908 che, in modo pittoresco, la ferrovia del Berlino percorre la riva del lago lungo la vecchia strada. Il lago è di origine naturale. A seguito di un crollo della montagna in epoca post-glaciale, enormi massicci bloccarono l'uscita della valle e sbarrarono il corso dell'acqua. Ci stiamo ora avvicinando alla piccola località di Mira Lago. Juvenil cuk tarik kata. Aranjapje. Nasonjong으로 한 바퀴 돌고 또 돈다 저기 보네 저기로 갔다가 또 휘어 오른쪽으로 또 한 번 더 돌고 한 번 더 돌고 또 돌고 이쪽으로 또 돌고
지금 이탈리아 여러분들 뭐 하는 것 같은데? 소설고 자, 이 오른쪽 보시죠. 저희가 이제 이 스파이럴로 계속 돌아서 내려갑니다. 네, 이렇게 스파이럴로 돌아가고 저기를 또 돌아간다.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한 바퀴 돕니다. 우리 차가 저렇게 꺾여져서 또 돕니다. 그하고 이거는 조금 도는 반경이 짧아요. 바로 원으로 스파이럴로. 또 돕니다. 저 다리 사진. 유명한 사진입니다. 아, 좋다. 또 이쪽으로 왔고 또 돕니다. 또 이쪽으로 돌아요. 이게 좀 잡는 게 있으면 좋겠네. 내 가방을 빼. 내가 휴지를 하나 내려주는 거야. 고맙습니다. 미 하늘 위가 비행기가 많이 다니는데네. 많이 다니는 데구나. 티라노, 이탈리아 티라노입니다. 저 꼭대기에도 오른쪽 예, 근사하죠. 왼쪽은 조금 어떨지 모르지만 오른쪽은 분명히 호텔같이. 어떻게 내려와? 낙하산 타고 내려와. 행글라이딩? 페르글라이드? 올라갈 때는 헬기가 따로 틀어져. 티라노입니다. 티라노. 티라노입니다. 내립시다. 완전히 멈추면 티라노입니다.